자가 면역성 질병이 걸리게 되고 나은 그런 아주 멋있는 경우를 한 환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참 착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아주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걸려가지고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한국사 아주 잘 사는 집이고 그래서 돈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서 제일 좋은 병원에 댕기면서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무슨 치료요? 결국은 예 중세 치료고 면역 억제제 치료라는 거를 그 남편이 알게 됐대요. 뭐 한국서 치료하던 거하고 별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치료하면 좀 더 다른 치료를 받나 하고 왔다가 결국 다 같은 치료라는 거. 돈만 실컷 쓰고 이제 한국으로 실망 속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누가 뉴스타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수소문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대충 짐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여자 환자한테는 시어머니죠. 자기 엄마가 아주 성격이 좋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몹시 고생시켰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내의 성격은 너무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쭉 이제 그래서 아하 결국 이 착한 며느리가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있으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 총각과 처녀가 같은 성당에 댕겼는데 이 처녀 이제 그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천사 같은 처녀였어요. 처녀 참 이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참 신앙이 좋은 걸로 그 성당에서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자로 그렇게 평판이 나 있었어. 근데 이 신랑이 된 이 총각은 아주 부잣집인데 신랑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총각이. 왜? 그 집에 딸을 줬다가는 죽는다. 네.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젤라도 그 총각을 좋아해. 그런데 안젤라 엄마가 절대로 허락 못한다. 너 그 집에 가면 죽어. 그래서 안젤라도 그걸 충분히 이제 엄마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또 서로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민기적거리면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니 죽을 지경 아니에요.
이제 총각도 장가 못 가고, 이제 처녀도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 안젤라가 결심을 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저 집에 시집을 간다. 그 집에 시집 가면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돼. 그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시어머니를 바꾸면 된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시어머니를 바꾸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그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엄마, 나는 그 시어머니를 바꾸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엄마도 딸이 그렇게까지 결심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잘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패백을 드리는데 안젤라가 탁 절을 하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거는 엄마밖에 몰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밖에 모르는데. 엄마밖에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래요? 여자들의 세계는 우리 남자들 세계가 달라요. 엄마밖에 몰라. 근데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 여자는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 얘기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모하고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모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만 알아. 그렇죠. 많이 해봤죠. 그러면 저또 이모는 또 이모 친구한테 너만 알아. 예? 그렇지.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거는. 동네방네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 시어머니한테까지 건너간 거야. 참, 이거 참. 예? 초장부터 뭐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박살이야. 큰일 난 거야. 그래도 안젤라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시어머니한테 잘 해주면, 시어머니가 결국은 감동하겠지. 근데 시어머니는,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뭐예요? 더 엇나가. 그래서 석 달을 딱 하고 안젤라가 두손 들어 버렸어. 두손 들었어. 두손 들고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지금 3개월 동안 해왔던 만큼 막 너무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막 열받은 거야. 아, 요게 말이야. 계속 잘해주지. 그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막 화를 내서 막 고함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딱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 성격은 또 그런 병에 걸린다고. 아시겠죠? 화끈한 병에 걸려. 팍 혈압 올라서 팍 쓰러지고 심장마비 팍 걸리고 이런 화끈한 병. 암은 3년, 4년, 5년, 6년. 그 몰라. 지금 암이 자라는지도. 그게 암이에요. 화끈하지가 않아, 암은. 그러다가 뭐 건강검진이다. 뭐 해보고, 암 있네. 전혀 느낄 수가 없다가 그냥 진짜로 봤다가 툭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암이고. 이런 거는 그냥 화끈하게 나타나버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된 거야. 말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이게 입하고 뭐 이런 게 목구멍, 혀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말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해줘서 이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중풍이 됐으니 그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벌 주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근데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준 거. 근데 여러분 중풍 환자를 돌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목욕도 시켜야 돼, 옷도 갈아입혀야 돼, 밥도 떠 먹여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안젤라가 이제 완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못 자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하면 시어머니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해도 뜻은 충분히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잠도 못 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침밥을 이제 죽을 떠먹이는데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흐른 거야 죽이.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하고 안젤라 손을 꽉 물은 거야. 참 나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안젤라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엉겁결에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려. 뭐 그리 좋아해? 그동안 많이 때리고 싶었던 모양이지. 막 시어머니도 막, 안젤라도 어머, 나좀 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악령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젤라한테. 너는 뭐 네가 뭐 믿음이 좋다고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려? 너는 시어머니 중풍도 걸리게 했고 이제는 뭐예요? 뺨따구까지 때려. 네가 하나님한테 말이야. 이제부터는 더 잘하겠다고 네가 맹세했잖아.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악령이 누구 흉내를 내는 거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너는 내가 꼭 뭐요? 벌 주겠다. 너 같은 것을 내가 벌 안 줄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벌을 줄까? 그 두려움에 떨게 됐다 말이에요. 자, 한편 하나님은 그런 못된 시어머니나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안젤라나 다 뭐요? 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악령은 온갖 수작을 부려서 마치 하나님이 너 이제 안젤라 너는 이제 내가 널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벌 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벌 틀림없이 벌 받게 돼 있다. 나는 벌 받아야 싸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벌을 좀 빨리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한 것이 더 괴롭잖아요. 그럼 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벌 딱 받을 거 받아버리면 괜찮겠다. 저는 그 기분 진짜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우리 많이 맞았어요. 담임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거든. 근데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또 키 순서대로 딱 세워놓고, 손 내밀으라 탁! 때리잖아. 저는 키가 제일 커가지고 맨 꼬레비로 맞는 거야. 근데 그때 학생이 62명인가 그랬는데, 나는 꼭, 꼬마들은 뭐, 따방! 그러면 끝이야! 그럼 이 자식들은 이제 싱글벙글하고 이제 뭐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거 보면서. 나는 62대를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벌써 받고 맞고 이제 싱글벙글하고 있는 놈들 막 부러워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벌을 빨리 받아야 돼. 그 안젤라도 벌을 빨리 받고 싶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는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 주게 돼 있어. 라고 믿어. 그 뜻이 내 팔을 통해서 생체 전자파를 통해서 유전자에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T세포가, 야, 우리 안젤라가 벌 받고 싶어 하네? 그럼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데, 안젤라가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 무슨 벌을 주면 어디를 아프게 하면 안젤라가 시어머니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관절염이다 이렇게 된 거야. 관절염이 있으면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히 안젤라는 그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간병 임무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또 안젤라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관절염이 확 온 거예요. 그 이제 간병인을 새로 이제 들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각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봐도 그게 그거야. 그리고 안젤라도 병원에 가는 게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왜? 안젤라 생각에는 자기의 그 심각한 관절염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고통 주려고 벌 주려고 병을 줬는데 그 병을 병원에 가서 낫게 한다는 게 또 신앙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뭘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고, 그럼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뭐 틀림없는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맞아. 그래서 이제 남편은 가고 제가 이제 그 안젤라를 불러서 이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젤라를 좀 위로도 할 겸 조금 대화를 쉬운 대화부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첫 마디를 어떻게 했냐 뗐냐 하면 시집살이가 상당히 고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안젤라가 네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그럼 또 이제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 너무 저를 구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네. 시집살이가 힘드셨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젤라가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라고 말하는 표정은 아주 어두워. 그러니까 입으로만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하지만 실은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 참 나쁜 분이에요 하는 그 끝에 그리고 남편은 이미 나한테 그리 얘기를 해줬고 근데 그럼 왜 안젤라는 자,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주 시치미를 뭐예요? 딱 떼고 시어머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어머니가 참 힘드신 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어머머, 거기도 참 이상하네, 그래. 왜 그랬겠어요? 예, 네, 또 시어머니 나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관절염에다가 또 다른 벌을 줄까 싶었어. 플러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지켰다는 거지. 예, 네. 예.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잘못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완전히 모든 게 꼬여. 해결이 없어. 제가 보니까 아하, 이 대화로 풀어가기는 걸렀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야, 이거 힘들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시어머니가 힘들었다, 뭐 어쩌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자가 면역병이 왜 생기는가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뉴 스타트로 날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기 힘들게 돼 버렸어. 하,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라는 게 이러면 거꾸로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뭐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는 거꾸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해야 돼.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똥 누울 때.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똥 누울 때는 함께 안 있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따라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이 제일 조용한 곳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조건 붙지 않고 기도는 어디에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호젓한 곳, 정말 은밀히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잖아. 남이 보면 자꾸 남의 눈이 의식이 돼가지고 니캉내캉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하지 말고 문을 닫고 해라. 그러면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크, 멋있죠, 그렇죠? 예, 장소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눈 뜨고 그 바닥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 환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번쩍이란 거 알죠, 그렇죠? 번쩍 뭐가 들어? 정신이 들어, 정신이. 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죠. 번쩍 정신이 들면서 갑자기 좋은 성경절 하나가 탁 떠올라. 그 성경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해요, 네요. 사랑해. 원수라도 사랑해. 이제 무조건적 사랑 얘기입니다. 이제 쭉 가면,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뭐요? 악한 자에게, 뭐? 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이거를 탁 보여줬어요, 제가. 보니까 안젤라 어떻게 되었어요? 안젤라는 자기를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는 아주 나쁜 년이야. 근데 이걸 탁 보니까 어머, 성경 봤다가 제 얼굴 한번 봤다가 여기 뭐가 탁 지금 와닿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젤라가 어떻게 하냐면, 안도의 한수. 하나님은 나같이
나쁜 여자도 여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구나.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있다면 뭘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번쩍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얘기가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됐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유월절이라는 이 행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것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자, 이때는 이미 가롯 유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하고 다 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근데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참,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곁에 서면 열두 제자와 함께 식사 안 합니다. 열한 제자만 하지. 그 새끼 불러서 뭐 하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까지도 불렀어.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돼.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은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제가 안젤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요?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렇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알면 알수록 유전자가 켜지는 거죠.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자,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다 알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가롯 유다가 마음을 돌리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롯 유다 있는 쪽을 딱 째려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만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상구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증거가 뭐야? 여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하는. 제 식으로 할 때는 진실로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아니죠. 그냥 저희가 먹을 때 이러시되, 내가
진실도 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럼 뭐예요? 나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라. 내 진심이다. 이 말은 가룟 유다야. 너 마음을 뭐예요? 고쳐먹었으면 어떻겠니? 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안젤라가 점점 더, 자꾸만 하나님의 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안젤라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때마다 생명, 유전자가, 안젤라의 그 변질된 T세포의 유전자가 자꾸 생명을 받아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12명이 다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각각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주여, 예수님, 접니까? 라고 물었다. 자, 이제 이거는 조금 건너뛰고. 자, 근데 각각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접니까? 아니야. 요한이 접니까? 아니야.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12번째,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선생이여, 접니까? 11명 보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2번째 이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러면 이상구 같으면 어떻게 할게? 그대로 볼태기. 이 새끼가 막 얼굴에 철판 깔았어? 놀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도 뭐요? 사랑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했다. 너 맞다. 저것도면 나가, 이 새끼야. 예수님 가룟 유다를 나가라고 안 그럽니다. 안 쫓아내요. 자기인 줄 알면서도, 접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 꼴도 보기 싫지. 그래도 예수님은 쫓아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떡을 뗍니다. 떡.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이것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 저희에게 주시며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란 것은 내가 너를 너희들 대신에 죽어 주고 너희들은 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줘서 너희들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피다. 그게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잔을 가지사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뭐라고? 다이 잔을 마시라. 야, 누구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저것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가 다이 잔을 마시라 켜놓고
가론 유다 너는 빠져. 또 예수님이 다라고 한 건 무슨 뜻이에요? 가론 유다 너까지도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 다라고 안 그랬으면 가론 유다는 깨름칙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그렇게 깨름칙하게 나는 뺏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뭐요? 너희들 다, 12명 다. 다 박수! 예! 다 하니까 안젤라가 우는 거야. 다 하니까. 뭐를 발견? 왜 울었어?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줘서 이렇게 관절염이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조건 없이 가론 유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막 그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이제 다 알고 나더니 박사님 그러면서 이제 뺨 따고 때린 얘기까지 다 한 거야. 드디어 입이 열렸어. 터져버렸어. 그 왜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또 벌을 플러스로 줄까봐 입을 못 벌렸나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죄지었다고 벌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론 유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하면서 박사님 예수님은 그럼 시어머니 뺨 때린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가론 유다도 사랑했거든요? 그랬지. 애들 또, 그동안 쌓였던 뭐예요? 모든 오해, 이 가슴 속에 악령들이 넣어준 쓰레기들. 이게 샥 청소가 돼요. 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응? 하나님 나서. 응. 유전자 켜질까 켜질까? 응. 생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응? 유전자가 피치치치치치치치 켜져. 응. 응.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젤라가 거의 휠체어, 못 걸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요. 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통증이 다 없어지고 나흘째부터 드디어 걷기 시작한 거야. 그때 저희가 21일 동안 프로그램을 했어요. 미국 가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넘어왔어. 비행기 값에다가 그게 체류비하고 그러면 막 한 사람에 뭐 5천만이었어. 500만 원. 근데 그 당시 500만이라면 큰 돈이었어요. 그때가 84년, 85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오면 1,000만 원 깨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런지 완전히 유전자 켜지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강의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한한 열흘 만에 완전히 다 나버렸어. 그래서 약다 띄고 그래서 뭐 이제 지팡이도 없고 이제는 막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그래서 몸이 아주 막 21일이 지난 다음에는 몸이 아주 건강해졌어.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박사님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내가 여기 와서 뉴스타트에 와서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시어머니한테 소개해 준다면 그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고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뭐 DVD, CD 뭐한장뭐그몇장 하면 끝나는데 그때는요 한 짐이었어요. 예, VHS, 뭐 테이프 막 이런 거, 막 카세트 테이프도 막 이런 거 막. 그때 한 짐이었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한 짐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고 하면 이 간병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딱 보니까 이거 아주 나쁜 환자 막 이게 참 나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나 때리는 거야. 자, 안젤라한테는 한 대밖에 안 맞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수도 없이 맞는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아하, 내가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나쁜 간병인을 만나게 해서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조건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 조건적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조건적 세상이 여러분 번데기 안에 꽃이 안에 번데기 삶이야. 이걸 벗어나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안젤라가 다온 거야. 안젤라가 다 나와서 온 거야. 시어머니가 속으로 놀랬지.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와죠.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다 낳았으니까 제가 간병을 해드려야 돼요. 감동이 아니요. 시어머니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시어머니가 막 감동 막. 이 며느리가 절대로 뭐예요? 자기를 간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간병하지 않기 위하여 꾀병을 계속 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완전히 나아서 시어머니 저다 낫어요. 제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막지 안젤라 손을 잡고. 옛날 시어머니가 아니지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순간에 안젤라는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시어머니가 그동안에 변했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간병을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 보니 이제 고마운 게 이제 진선미를 시어머니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커지겠죠? 안 커지겠어? 그렇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예,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이제 건강식도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강의도 듣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그 강의를 보면서 이상구 박사가 이래 쌓는 거 얼마나 우습고 재밌어, 그렇죠? 웃고, 그리고 이제 걱정을 벗어버리고도 노래도 같이 하고, 예. 이제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한동안 유전자 자꾸 켜져서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아시겠죠? 예, 뇌세포. 그 뇌세포가 점점 재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점점 마비됐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됐게 해도 하나님은 이 며느리도 낫게 해주시고 이 며느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나한테 보내가지고 또 나를 낫게 하려고 이 며느리 마음을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뭐, 그런데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세포가 점점 회복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일어나 앉게도 되고, 이제 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행이 짓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말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다시 하게 될때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나쁜 간병이한테 얼마나 맞았다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젤라가 처음부터 그 결혼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를 변할 수 있도록 변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기도가 드디어 뉴 스타트로 응답된 겁니다. 아시겠지? 예. 그래서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정말 행복하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들어오면 다 모든 꼬였던 게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젤라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할때 벌써 안젤라의 그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 카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더라.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끝까지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게 구원해 보시려고 애를 썼죠.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천진하고 착한 예수라는 한 인간을 이렇게 죽게 배반해서 죽게 했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절망하냐.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짐을 그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품에 팍 안기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휙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병,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 낫는 길은 이 생명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발, 박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섭섭해. 제일 좋은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들은 척도 않고, 혹시 박사님 뭐 딴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이 진리를 꼭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